안녕하세요, 만빅입니다. 인피니 팩토리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아이고, 밥이 많네. 좀 먹어주고요. 색깔별로 맛이 두 가지니까 잘 먹어줘야죠. 저번에 모자 받았죠? 좀 예쁘게 정리 좀 못하나? 모르겠고요. 프로덕션 존 2. 터미널 디스플레이 리클러메이션? 모르겠고요. 무슨 디스플레이에 대한. 나 얘네 도시로 왔어. 전쟁터가 아니라. 난 못 나가네. 썩을 놈들. 여기서는 대포를 쏘거나 뭐 이러지 않나 보죠? 막 요리로 막아놓은 거 보니까 딴 데는 뭐 날아갔든 말든 신경도 안 쓰, 딴 데는 신경도 안 쓰더니만. 되게 답답한 공간으로 왔네요. 뭐야? 드릴이야? 가루로 만든다고? 깨트린다고? 깨트려서 이렇게 만들라고? 왜? 아, 여기서 이런 게 나오네? 아, 깨트려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고장난 건 다 부셔버리고, 새삥만 여기다 갖다 놓으라고? 아, 나는 리사이클도 하는구나? 대박이네. 다 갈아줄게. 이제 칸이 진짜 완전히, 완연하게 칸이 없네.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컨트롤 누르면 더 늘어나나? 안 늘어나죠. 제일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잠깐 아프다. 그놈 어떻게 되는 거지? 자, 한번. 이렇게 아래로 두둑두둑 하면서 다 갈려버리는구나. 오케이. 성능이 엄청나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럼 아래 받침대는 남겨놓고 갈아야 되겠네. 옆으로 갈면 옆에 싹 갈려줄 테고, 아래 갈려주겠죠? 가운데 있는 건 다 갈아도 되잖아. 계속 밀고겠지 뭐. 계속 밀고오니까 우선 인플레이트를 높이고요. 엄청나게 빨리 너무 다 빨리고 이런 것만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온 걸 어디를 갈아줘야 되냐 하면은, 여기 또 갈아줘야죠. 네모난 거. 그리고 이 앞부분 하나 또 갈아주고요. 요즘 내려온 다음에 갈아야지. 아이고, 완전 다 갈아버리네. 쌓였으니까 이제 끌고 오면 되는 거잖아.
갑시다. 이거는 블럭 낭비할 필요 없이 이게 이렇게 하면 못 가네.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뭐. 이걸로 가면 되죠. 자, 뭐 금방 배우죠. 그 다음에 너 어디까지 오면 되니? 갑시다. 여기까지 나오고. 잠깐, 요거 좀 살짝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도 빠져나오네. 사이클 49. 그래도 빠져나오네. 사이클 48. 왜 빠져나오지? 싹 이렇게 하면 끝나. 사이클은 좀 더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얘를 안 밀어서 사이클 45. 어쨌든 이 정도면 만족. 이거는 뭐 간단한 몸풀기였고요. 블럭 에비스 큐리에이터 아이비세레이터. 뭐야 이게 도대체. 무식해서 모르겠어. 자, 셔틀 메인테너스. 셔틀을 어떻게 메인 관리를 해주나 봐야 돼요. 빵 셔틀 같은 거 관리해주는 건 아니겠지. 어디 봅시다. 요번엔 뭘 줬나. 뭐 이거 막고 있으라고? 새로운 블록 줬나? 아, 블로커. 아, 이거는, 아, 내가 아까 필요하던 게 이거였는데, 이거는 전기가 통하면은 멈춰주는 그런 거겠죠? 제가 이상한 블록 하나 만들었죠, 저번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되면 지금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셔틀이구나. 오, 빵 셔틀처럼 생겼는데? 아, 이게 깨졌으니까 이거 부시고 새 걸로 붙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우선 옆에 건 싹 갈아주면 되는 거죠? 볼 것도 없네. 아래로 붙이자, 위로. 쉬어지 말고. 아, 이거 진짜 갓게임이네. 진작 몰랐지? 아이고, 저기서 나오는 거, 어? 쟤는 뭔가? Well, that was a pain in the ass. Let's run it again and see what happens. Oh, what the hell? One of the inputs must be jammed. This is bloody ridiculous. 아, 저 아저씨는 열심히 일하네. 완전 현지화 됐는데? See anything? Oh, maybe it's a bit farther back. Oh, wait. Was I even pushing the right button? Ah! Oh no. 이런 기계 고치고 볼로 가셨구만. 그럴 수도 있지. 자, 저기 몇 개죠? 세 개짜리죠? 여기 나오는 방향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오네.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게 여섯 개를 붙여주면 안 되고 세 개를 붙여줘야지. 착착착 해서 용접하고 옆으로 넘겨.
인풋 넘겨볼게요. 두 개 넘기면 안 되지? 세트는 완성됐고, 이거를 이제 어디 어디로 옮겨야 되냐? 이쪽 끝, 저쪽 끝. 하나 밀리면 여기 와야 되고. 잠깐, 첫 단계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 맞나? 갑자기 불안해지네?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전기 넣고, 센서 넣고, 연결을 쭉 해봅시다. 아, 차단을 하고 있다가 불이 들어오면 싹 들어가는 거 맞죠? 오케이. 좋았다. 예상대로 딱 움직여주고 있고. 두 가지로 와야 되죠. 하나는 이쪽에 떨어지고 하나는 저쪽에 떨어지고. 떨어져야지 맞죠. 그리고 여기는 앞, 여기서 앞으로 밀어주는데 언제 밀어주냐? 여기 뭐가 왔을 때. 그렇다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 가야지. 다시 얘는 여기로 들어오고, 얘는 여기로 들어오고. 위치 딱 맞나요? 오케이, 딱 맞고요. 여기 맞고 있다가 센서 붙을 때까지 높이가 몇째 칸이니? 세 번째 칸이구나. 있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아니고요. 여기 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몇시? 두 번째 있는 게 너무 늦게 오잖아.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이네. Sorry. 아, 이게 푸셔가 아니라 블로커 이 친구야. 자, 요거 두 개는 이제 용접해주면 되죠? 어떻게 용접해주냐 근데? 잘 나가다가 용접이 문제네? 위에서 위에서 떨어지는데 위에서 용접을 하라고? 뒤에서. 야, 이게 위 한 칸 뒤로 삐져나온 이유가 있구만. 옆에서 용접 못하게 만들라고. 머리 좀 쓰셨네. 머리 좀 쓰셨고요. 생각 좀 해보자.
위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용접을 해야 돼. 한칸 앞으로 보내면 되지. 여기서 종적을 하면 되겠다. 여러분, 별일 없었습니다. 머리 좀 쓰셨는데. 별일 없었고요. 한칸 앞으로 보내줘서 여기서 용접을 하면 되지. 용접기는 위에다 붙이는 걸로. 여기 아니고요. 이렇게 붙이면 되지. 이게 뭔 일임? 이게 한 칸 미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은. Sorry. 여기 용접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버렸구나. 그냥 너무 늦게 오네. 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지. 먼저 온 애를 앞으로 보내고. 나중에 오늘은 어떻게 떨어져, 그럼? 먼저 오늘 앞으로 보낼 수 없는데. 아, 그리고 저기 부딪혀서 여기 센서가 여기 있으면 지나가질 못하네. 무슨, 뭔 짓을 하는 겨? 센서 없어. 좀 단축해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못 지나가잖아 이렇게 하면. 달아놨어. 망했고요. 잠깐 옆으로 간 건 또 뭐고 갑자기. 아, 여기서 또 밀었구나. 부셔가 환장하시겠고요. 아, 막아놓고 타이밍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게 또 골 때리네. 푸쉬 없을 것 같은데. 쭉 떨어져서 붙어버렸고. 그래서 민 놈이 앞으로 먼저 떨어지고 밀어서 앞으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떨어져야 되고. 앞에 있는 놈 위로 가야 하고 뒤에 있는 놈 떨어져야 된단 말이지. 앞에 있는 놈 가자마자 위로 가고
떨어져.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 디자인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 디자인을 살려보자. 쭉 와서 얘가 너무 빨리 온단 말이야. 앞에서 막아주는 거야. 얘들 다 준비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막고 있는 거지. 이해 준비될 때까지. 왜 막고 있지? 아, 준비됐다. 살짝 준비되는 시늉만 하고. 살짝 준비되는 페이크였어? 어디다 용접을 해버렸어? 거기다 용접하면 안 되지, 인간아. 어? Oh no. 2단 블로커로 뭐 이렇게 막아놓고 떨어지는 거 맞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딱 위치에서 용접이 안 되나? 나중에 와야 되는 건 맞고요. 여기다가 센서를 하나 더 넣자. 여기 살짝 또라이 됐었는데 아 이러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말이 안 되는데 좀 바꿔주면 되죠.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고 있다가 또 여기서 막고 있는 거지. 막고 있다가 센서를 보고 여기 뭔가 왔다. 그럼 열어줍니다. 붙는 순간 얘를 풀어주는 거지.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야?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풀어주는 거야. 저 센서랑 연결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개발이 너무 됐지? 됐냐? 좋냐? 세로로 배치해야 됩니다. 아, 이 세로 센서 진짜 일단 죽여서 없어지니까 무지 귀찮네. 어디를 여기 어디서 떨어져야 된다고? 언제 떨어져야 된다고? 아, 얘가 온 순간. 쭈쭈쭈 만들어서 붙이고 출발. 누가 밀었어? 어떤 새끼가 밀었어? 너 왜 미니? 지나갈 때까지는 계속 열어줘야지 쓰레기야. 응? 쓰레기야.
올라가고 있는데 안 열어주면 어떡해. 오케이. 좀 거지 같았지만 이 정도. 뭐가 막 떨어지니? 그 다음 몸통 안 오니? 하나만 고치면 되는구나.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삐꾸 붙었어? 왜?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가 다르게 생겼다는 거죠? 야, 왜 그래? 왜 내 제품 안 받겠다는 거야? 아홉 대. 걔가 나와야지 내가 그 소리를 하든 말든 고치든 말든 하지. 이렇게 부시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에 떨어져 버리는구나. 다시 마지막에. 와, 이거 진짜 마지막에 함정 카드를 뒀네. 액티베이트 트랩 카드 지리네 그냥. 왜 꾸준히 아저씨만 갈아버릴 뻔했잖아. 와, 나 상상력 보죠. 저 사람 잼데블 때 사람을 갈아버리려고 그랬어? 무섭다 얘야. 외계인한테 접하면 맨날 깨게 된다. 망했다. 얘네들 줄을 서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줄은 좀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지나가면 어? 저거랑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아 이러면 안 들어오잖아 얘. 인플렉터를 좀 떨어뜨리면 되지. 꺼지라. 가스에 넣으면 되겠지. 야. 천천히 오라, 천천히. 동동이 좀 느려요. 여유있게 때려. 뭐야, 지나가. 야, 이거 내가 저 인플렉터에 맞춰놨구나. 막아야 된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야. 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바로 시작이야. 이 게임의 묘미지.
충격 길을 막을 수가 있지. 인플레이트를 낮추고 차라리 저쪽 떨어지는 걸 생각해보자. 인플레이트가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모든 부품이. 자, 여기까지 문제 없고. 저 오른쪽 걸 봐서 문제구나. 왼쪽 걸 보자. 그러면 되잖아. 간단한 걸 가지고. 왼쪽 걸 보면 되지. 왼쪽 걸 보면 되지. 간단한 문제를 왼쪽 걸 보자. 왼쪽 걸. 여기 용접이 되니까 두 칸 나와서 여기지. 막고 있고. 지나갈 때까지 열어주고.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걸 보고 있어야지 친구야. 아, 또 없어. 같은 디자인으로 좌우 대칭을 만드셨어요. 왜 또 딱 새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런 짓을 하세요? 오케이. 다이나믹하게 인플레이트를 한 번 더 올려볼까요? 되려나? 뚝뚝뚝 다 붙어서 안 되니까 하나하나 올리면 될게요. 안 되네. 기계가 쓰레기라서 빨리 못 만들어요. 나중에 최신형으로 고쳐드릴게요. 자, 다 쓰겠습니다. 열대. 오케이. 사이클 스코프. 비슷하게 갖고. 어, 의외로 풋프린트 스코어랑 블록 스코어가 좋은 편이네. 웬일이야? 살짝 한번 끊어주고. 자, 블로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엔 오버사이트 터미널 모델 6. 근데 이름이 뭐 이렇게 복잡해. 여기에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아까 고장났던 거 고치라고 만들라고 이번엔 재활용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신나네 신나. 뒤에 세 개 뚜두뚝 순서대로 뚜루루룩 떨어뜨려가지고 다 붙으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보고 있다가 그냥 탁 하면 될 것 같은데? 간단스? 간단데스네? 쌓이겠지.
적용해볼까요? 오우, 타이밍 좋다. 오케이, 타이밍 좋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이거 뭔가 살짝 불안한데? 얘가 제일 마지막에 올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뭐죠? 양옆으로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밀어?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나 쿠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부셔지. 둘, 셋. 늦어버렸. 예상대로 늦어버렸습니다. 저게 더 빨리 올지도 모르잖아. 인판이고요. 더 빨리 하고 아랫게 제일 빨리 오네. 인플레이트를 넣을 때 아니야? 인플레이트가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제 어쩐다. 버리는 거야. 대박이다. 진짜 또라이 같은 생각인데 대박인데? 남는 걸 갈아버리면 꺼낼 수 없잖아. 그 다음에 진짜 또라이 같은 생각이었고요. 일단 용접을 합시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붙여. 붙이시고요. 아, 이게 3개 나가면은 6개 나가면은 멈춰주는 그런 루틴이 필요해. 버퍼가 있어야 되네. 붙잡아서 샥 떨어뜨려주면 이상한 모양이지만 일단
3개, 저기 6개. 어, 안 되잖아. 이번에 아래가 너무 빠르네. 여기 바꿔주지 말자. 훨씬 많이 필요하네. 훨씬 진짜 뭐처럼 안 된다. 아, 타이밍이 안 맞아. 이번엔 느려. 빠져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용접을 해서 빠져나와 여기서. 근데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디서 밀어주냐 그럼. 없애니? 쭉 여기까지 와서 기다려. 맞춰주면 되잖아. 납품하기 바로 전까지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쭉쭉쭉쭉쭉쭉쭉. 뭔가 이상하다. 아까는 세 개씩 잘 붙어 나왔는데 갑자기 두 개만 붙고. 아, 여기서 가버리는구나. 가버려. 그건 안 되고 벨트로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까지 왔으면 얘가 늦게 오니까. 오케이. 약간 좀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완성했고요.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요. 와, 평균보다 낫네. 사이클은 좀 쓰레기같지만. 풋프린트랑 블록은 별로 안 썼어. 이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프 평균을 만들어준 거죠? 자, 드론 메인터넌스. 너네 드론도 만드니? 우와, 드론도 만드네. 멋지다. 어디가 깨졌어? 아, 전쟁 드론이잖아. 어디가 깨졌어? 딸랑 저거 하나? 저거 좀 너무 쉽지 않나요? 저거 하나만 갈아 키우는 건? 아니면 총대도 좀 고장났나 앞에? 아, 총대도 고장났구나. 총대 하나, 뒤에 하나.
하나지 하나. 다 부시면 안 되고 하나만 부셔야 된다. 위치로 딱 멈춰놨다가 하나만 딱 교체해주면 되네. 여기선 죽은 아저씨 없나? 라디오 듣는 게 꿀잼인데. 시체를 바라게 되더니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보십시다. 나오자마자 부셔주는 게 좋아요. 안에 갈리고. 고기 안 되네. 요 안으로는 접근 금지구나. 한번 막아서 부시고 다시 붙이는 것까지 완결되면 그때 열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모시겠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는데 투스톱이 쉬워 보이긴 하는데 클래스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부셔야 될 게 여기랑 여기. 지나가는 걸 막아놓고 싹 갈리잖아. 그렇네, 싹 갈리네, 골 때리네. 어떻게 부시면 지나가는 길에 방해하지 않고 얘를 부실 수가 있지? 돌려야겠다. 계속 돌아갔긴 한데요. 돌려야겠어요. 아, 이거 진짜 칸 너무 부족하다! 나서는 뭐 아무 데서나 갈아주면 되니까. 이 높이가 맞나? 여기서 보자. 청량하는 것, 청량사처럼. 아니, 전혀 아니고요. 잠깐씩 뒤로 물러나. 더 높아야 돼. 그리고 맞는 게 없네. 이걸 기준으로 한 칸 더 높으면 되더라. 지났어. 또 지나갔어. 아, 나 원근감이 없나? 아, 이번엔 반대로 돌려야지. 조금 되나? 치고. 다시 돌렸더니 왜 이 모양이야? 같은 방향으로 세 번 돌려야겠다. 아싸, 잘 돈다.
제대로 돌려주는 게 또 일이네. 좀 빨리 부시고 다시 돌려야 되니까 위치를 여유가 좀 있어야겠네. 써야 되는 거야? 반대로 한 번만 제대로 돌리면 되는데. 아, 이렇게 쪽 바퀴가 먼저 와서. 주면 되지 뭐. 밀어주면 되지 뭐. 별거 있나? 다 밀어붙여. 잠깐 여기 막고만 있어도 멀쩡히 제대로 도는 것 같은데? 언제 이런 일이? 못 도니까 그 다음에 그냥 제대로 도는 것만 막고만 있어도 그걸 몰랐네. 자, 여기 막아놨고요. 우선 안 갈아줘도 되고. 이제 위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새로 붙여봅시다.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뚝뚝 떨어지고. 좋아요. 저건 돌려줘야 되네. 두 번 돌려야지 친구야. 아니지, 왜 두 번 돌려? 제 정신 아니고요. 너네도 좀 기다려야겠다. 미안한데 올 때까지 다 같이 기다리자. 센서를 어디다 붙여주지? 여기. 여기? 그래, 여기. 서울도 중간에다 붙여줄게. 사이좋게 기다리세요.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짓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다. 되는 게 중요하지. 아예 막어. 나오지 마.
케이블 연결하기 왜 이렇게 빡세냐. 가까이 가서 붙여줘야 돼. 왜 안 붙었어? 여기야? 여기 복잡해, 케이블. 오케이. 나오지 마. 어우. 또라이 같은 짓이었고요. 괜찮아,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나오는데, 아까 왜 맞나? 계속 나오면 안 되지, 하나씩만 나와야지. 버퍼를 많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인프넥트를 빠르게 하면은 얘가 더 빨리 오네? 늙이를 넣어서 아무 의미 없잖아. 밀어 탱크 밀어 붙여. 나오는 걸 막아버리고 아래서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 굿 아이디어였어. 굿 아이디어. 막고 있다가 아래 떨어지는 거 보면 그때 하나씩 열어주는 거지. 이게 왜 안 도냐?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이건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세로를 이용하는 거지. 뒤에 좀 밀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다시 맥시멈. 돌리고 나서 밀어줘야 되는데 세로로 떨어져마자 돌면은 못 밀어주잖아. 난 바보였어요. 아, 이거 돌리는 것부터 문제가 되냐? 쓰레기 같네. 먼저냐 알이 먼저냐. 여기서도 하나씩 하나씩 좀 기다렸다 와야 되는데 한 대 지나가고 한 대 지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기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만 보내고 하나 지나가면 멈춘다. 그 루틴이 필요해. 딱 하나. 왜 이렇게 거의 거국적으로 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가 딱 지나가면 다시 탁 닿는 거지. 맨 첫 처음 걸 어떻게? 두 번째 거 어떤 걸 다치고. 야, 골 때리네. 몇 개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쭉 모아놨다가 하나씩 밀까 오면은? 이것도 방법인데?
멋지게 포기했으니까. 쭉 모아놨다가 오면 하나씩 밉시다. 나와야지. 처음은 이거를, 역시 이거를 블록커를 쓰는 나의 성견지명이 옳았어. 성견지명이 아니라 궁의 지책이지. 무슨 성견지명을 알아주고. 블록커로 좀 제대로 된 논리 구조를 만들어 보자. 똑같은 걸 블록커로 당연히 만들 수 있지. 맨 처음엔 열어줘야 돼. 그러다 뭔가 생기면은 닫아야 되는 거지. 다 닮은 다는 센서를 그럼 옆으로 밀어버릴 것 같은데. 옆으로 밀어버려도 되지 뭐. 그럼 옆에서 당겨오면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물론 하나는 나오게 해야 돼. 하나는 나오게 합시다. 최소한. 그리고 보는 거야. 나오면 열어주는 거지. 주는데 그 다음엔 안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가 세팅되면 멈추라 라는 뜻인데 하나가 세팅되기 전에 그 다음 게 먼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좋냐. 앞으로 중간에 엄청나게 뜨지. 이런 또라이 같은 기계 만들어야 되나? 만들면서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이런 또라이 같은 기계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기가 되게 어렵네. 언제 가볼까? 어, 막혔어. 완전 막혔어. 이 뒷공간은 뭐지? 살짝 열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 수가 없네. 떨어지는 게 최선인데 타이밍 맞을 수가 있나? 저게 저렇게 천천히 오는 거. 세로로 두고 남는
있는 건 다 갈아버리죠. 가는 게 있어. 어때? 이쪽도 마찬가지. 센서가 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걸 갈아버리는 거야. 센서랑 연결돼서 얘가 오면 아 여기다 하면 위를 나가 보니까 아래 케이블이 달려있네. 야 이제 배선 정리까지 해줘야 되니? 붙여서 가시고 그러면은 2000
이야. 나쁜 연결사. 아, 뒤에 있는 배터 다 가르라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붙이고 돌려야 되는데 돌릴 위치가 없냐. 있어가지고
것이오. 뒤쪽으로 돌려야 되는구만. 진짜 알아봤지? 이상하더라니. 타이밍이 너무 안 맞더라니. 이상했잖아, 그쵸? 이상했잖아. 되게 다 걸어야 된다고 진작 말을 했어야지. 사이클 스코어 한다고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쓰레기같이 했는데. 아, 인플레이트 올려서 그렇구나. 다 떨어지시고요. 인플레이트 이게 한계구나. 내 기계로는. 대사들 끝에 생소 못 찾고요. 퍼니시드 스튜디오 아파트먼트. 야, 이 새끼들 이제 인테리어도 시키냐? 너무하네. 자, 봅시다. 아까처럼 뻘짓하지 말고 미리.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아저씨였네. Yes! It's working! This practically makes up for the whole alien abduction thing. What? What do you mean this isn't right? It's exactly the same! Look at it! It's identical! You stupid piece of crap! Uh-oh. That doesn't sound good. 똑같이 만들었는데. 와, 진짜. 원룸을 만들어야 되네. Terrible video game. 캐릭터로 볼 게임이라고? 저거 좀 재밌네. 저걸 끝에다 놔야 되고, 베젤은 여기다 옮겨야 되고, 우선 이걸 좀 빼놓읍시다. 빼놓을 필요가 없나 있나? 있지. 용접을 해야 되니까 많이 빼놓을 필요는 없는데. 아니, 많이 빼놓자. 공간도 남는데. 이 정도 빼놓고, 그리고 요 싱크대는 요쯤에 갖다 놓으면 되나요? 하나씩 맞춰보지 뭐. 딱 맞네. 와, 감으로 찍었는데 딱 맞아. 그리고 베드는 여기겠지. 당연히 끝이니까. 아, 위치는 맞았어. 위치는 맞았는데 그전에 해줘야 될 일 있잖아. 딱 맞나요? 아니네. 하나 더 옆으로 가야 되네. 하나 더 옆으로 가야 되니까 네가 양보해라. 네가 위로 가고 나는
아래로 가고 사이좋게 줘야 되나? 언제 밀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밀면 되네. 어, 왜 안 들어가? 아니,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지. 아이, 진짜.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고, 어, 그럼 이걸 못 미네? 저걸 밀어야 되네? 움직여버리면 근데 용접을 못하잖아. 아까 그게 맞나보다. 하나만 움직여야지. 하나만. 이걸 이제 용접을 하는거죠. 어떻게 모르겠다. 어딘지 위치를 모르겠으니까 대충 감투자로 찍어봅시다. 이쯤 한번 붙을까요? 아 이거 정확하게 안 되네. 이쯤 한번 붙을까요? 붙었다. 붙었다. 이제 이걸 여기다 올려놔야 되잖아. 이것도 용접해야 되고 용접이 여기랑 여기.
안 떨어져서 약이. 이게 또 어째 너무 쉽다 했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또 내 전공 아니겠어? 떠서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여기선 보내줘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아이씨, 이거 뭐야? 밀 수가 없네. 이거 더 올릴 수도 없잖아. 딱 밀어, 뒤에서 밀어주면 용접이 안 되고. 와, 골 때리네. 용접할 수 있는 위치가 뒤랑 옆 이쪽 끝인데, 이쪽 끝이면은 밀어서 갈 수가 없고. 잠깐, 이거 못 가는 건 아니지. 앞뒤 양옆으로 막 굴리면 되지, 밑에서. 굴리면 되잖아.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네. 아, 그리고 옆으로 보내는 동안 개판되네. 개판되네. 시간이 없네. 그냥 보내야 되네. 역시 뒤에서 붙여야 돼, 그럼. 쉬울 리가 없지. 나중에 나온 방에 보너스 스테이지가 있다. 있는 놈이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 위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옆으로 미치도록 보내고 싶다. 왜냐면 옆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동시에 밀어주는 거지. 오면은 어디렇게? 몰라. 밀 칸이 없는데? 블로커로 막고 있다가 오면은 밀면 되겠다. 블로커로 막고 있다가 오면 밀면 되잖아. 여기 가긴, 자동으로 가긴 가는데 블로커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밀어주면 되는데 센서가 이걸 보고 있다가 골 때립니다. 그럼 깔아 배관을. 센서가 이걸 보고 있다 저기 오면 딱 여는 거지. 센서가 그쪽에서 그걸 보고 있으면 못 열지, 인간아. 골 때리네, 또. 아, 센서를 엄청 위로 돌려야겠다. 어디로 가세요? 걸리지 않게 빙 돌아서. 의의가 없네. 아랫센서. 아랫센서를, 아이고. 아랫센서를 넣자. 이제 이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제 됐나? 이건 뭐야, 이거. 안 밀리네. 급이 올라갔다고 밀리는 게 아니구나. 웰딩은 어떻게 해 그럼? 잠깐만요. 웰딩을 어떻게 하냐고요? 웬디갈 건덕지가 있나? 아, 같이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대착각이네. 대착각. 이걸 옆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한적이냐 기계가. 같이 밀리는 게 아니었어. 그럼 결국 원점이네. 완전히 쓰레기 짓거리였네. 판을 통째로 밀어야 되네, 역시. 빨지 장렬했고요. 판을 통째로 밀어.
돼. 됐어. 그 다음에. 어디서 오니? 잠깐 떨어지니 혹시? 안 떨어지네. 아, 위에서 하려 떨어졌으면 딱 올라가지고 푸시하라도 딱 해주지. 푸시할 위치는 있다 인간적으로. 다행히 푸시할 위치는 있어. 요걸 보고 밀어줍니다. 거기가 아니었고 이걸 보고 밀어줍니다. 됐나? 어디까지 가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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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진짜 보너스 파인 줄 알았다가 마지막에 골 때렸네. 그래도 이 정도면 쉽게 깬거다. 점수 쓰레기 같네. 사이클을 좀 올려볼까? 되나? 사이클 올려도 잘 되네? 사이클 스코어는 높겠다 그럼. 사이클 스코어 확 올라갔네? 사이클 맥스로도 될 것 같은데? 우와 인플레이트 왜 이렇게 높아져 있네? 택도 없고요. 사이클 스코어 7인다. 11, 12? 12 한개네. 딱 12 한개야. 오케이 됐어 됐어. 한 바퀴 돌리는 게 신의 한 수였다. 퍼포먼스 오버뷰, 오버뷰래 리뷰. 좋은 거 주세요. 어, 저 뒤에 고기도 있고 맛있는 거 먹네. 얘도 치킨 먹네. 역시 치느님은 아닌가? 다리살인가? 어, 어우, 역시 치느님이었어. 저건 치킨 맞죠? 치느님은 전 세계 공통이거나. 이 치킨 안 돼. 날고기를 꼭 먹어야겠어. 나 애완동물로 기르려고 그랬는데. 밥은 또 왜 줘? 치킨 먹어서 배불러. 날닭을 잡아먹다니. 많이 데울시다. 그 다음엔 리소스 사이트 338.1. 거의 다 왔네요.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삽질하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